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41화 형제 금난도 피보다 진한 의리. 도성으로 갈 날이 잡혔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너도 하루빨리 올라오거라. 응? 벌써요? 의국이 아직 어수선한데. 의국은 유명무실해질 것이야. 숨만 붙어있는 산송장이 될 테지. 물론 서정방 그놈도. 서의원님이 왜 힘을 쓸 수 없게 됩니까? 그동안 서의원을 은근히 무시하던 사족들도 무고를 밝히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 서정방을 위한 것이더냐. 끈떨어진 양반들의 신임이 눈꽃만큼 남아있다 해도 그자의 목숨을 계속 지켜주진 못한다. 목숨이라뇨? 곧 알게 될 거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게야.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숨만 붙어있는 산송장이 될 테지. 서의원의 목숨을 계속 지켜주진 못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게야. 각선이는 쓰고 버릴 패다. 네가 관심 가질 필요 없다. 보부상 80, 운상선의 사고, 그리고 각산이. 각산이. 어제 각산이는 이미. 그들 이제 서의원님까지. 그리 빌었는데 한 방울도 안 주더니만 한여름이 돼서 이제야 비를 내려주시네 그려. 이 오랜만에 비를 보니까 이 좋기는 좋구나. 응? 심어놓은 곡식이 칠팔하는 말라 죽었는데 아이고 참. 다들 논밭으로 뛰어나가 흙투성이가 되도록 일하실 겁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이라도 턱 살려내야지. 그럼 그럼. 서의원님, 어? 뭘 그렇게 보십니까? 아, 이거? 형제 금난도라는 화첩이다. 순도가, 너 이 그림 본 적 있느냐? 아, 의원님, 그리든 그림이든 전 책하고는 안 친하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친해줘봐, 어? 어? 내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자, 가까이 와보거라. 자. 어? 그림의 여기는... 외놈 병사들이고 이 두 사람은 조선 사람 같은데요? 아, 그래. 이 두 사람은 형과 아우, 형제다. 야, 이 보통의 형제가 아니지. 응? 자. 어? 외놈들하고 싸우다 탈출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아우가 외놈과 싸우다 적중에 포위됐어. 오. 아, 설상가상 아우는 이때 몸이 좋지 않아서 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아, 그럼 이때 이 사람, 이 형이 딱 나타나서 아픈 동생을 들쳐업고 적진을 빠져나가려는 거군요. 외놈들하고 싸우면서요. 그렇지. 그냥 뚫고 나와야 했지. 바람처럼. 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분은 살아나셨습니까? 물론이지.
이 형제의 애국심과 우애가 그들을 살려냈단다. 으아! 대단합니다. 형님도 아우분도 그리고 이걸 그린 분도요. 그렇지. 응? 뭐 화공의 그림 솜씨도 뛰어나다만 이 형제의 의로움이야말로 화공의 솜씨와 비길 수 있겠느냐? 하, 뭐 내게도 형님이 있었지. 두 분이나. 네? 서의원님한테도 형님이 있으셨다고요? 형님! 문을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방에 뱀이 나왔습니다! 서경이 여기 있다고요! 형님! 뱀이 여기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형님! 지난 일이다. 이제 내게 가족은 없지. 저도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이젠 의국 사람들이 다 제 가족입니다요. 의원님도요. 그래 그래 순덕아. 내 잠시 잊었구나. 나도 그러하다. 의국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야. 이 가족들이 나 때문에 위험해지는 건 안 돼. 저 의원님, 지금 가족들 생각하시는 거죠? 보고 싶어서요. 어? 그래, 그래. 그립구나.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 제가 의원님 아우 해드리겠습니다요. 의원님께 뭔 일이 생기면 저도 여기 이 그림 속 이분, 이분처럼 몸을 날려서 의원님을 구해낼 것입니다요. 꼭이요. 그래 그래. 야, 나한테 아우가 생겼구나. 참으로 든든한 아우 말이야. 아 진짜. 아 의원님 아직도 절 못 믿는 건 아니지요? 아 그럴 리가 있겠느냐 순덕아. 인생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말이야 하나만 없애면 되거든. 두려움 말이야. 지금 너의 말이 내 두려움을 없애주었단다. 고맙다 순덕아. 이 빗속에 떠나려고?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용필, 함부로 말하지 마. 배홍태, 당신은 스스로 변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내가 변하든 말든 떠나든 말든 그건 내 선택이야. 윤필,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 향리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의 병자가 아닌 모양이지? 그래, 가. 가라고. 너의 병자들을 보러 가. 네가 원하는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너 왜 이러느냐? 그동안 네가 관아의 심약과 오고 간 것을 알고 있어. 물론 그자가 저지른 모든 일에 배홍태 당신이 관여하지는 않았겠지만. 알고 있다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모른 척한 거지? 그건... 의원님들께 사실을 알리든지 아니면 관아에 고하든지 해야지. 왜 떠나라는 말만 하느냐고. 그동안 당신이 우리 대동계 모임에 온 것도 알고 있어. 물론 몰래 와서 듣곤 몰래 사라졌지. 그것까지 어떻게... 아직 할 말이 있어? 서의원님이 위험해. 그들이 사람을 보내 서의원님을 죽이려 해. 그들이라고? 지금껏 전혜원을 괴롭혀온 그들 말인 거야? 내가 어떻게 그 말을, 아니, 당신을 믿을 수 있지? 저구시군. 의국의 행랑치와 진료를 보는 한 채 그 뒤 병사를 지나
건물의 제일 좌측이 그자가 머무는 방이다. 자시엔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어 축시를 지나 몸을 일으킨다. 실수 없이 해내고 흔적 없이 빠져나와야 한다. 일을 키워선 절대로 안 된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않도록 소리 없이 조용하게. 불이 꺼졌다. 이제 반식경을 기다린다. 방에 들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독침을 쏜다. 관자놀이와 귀 뒤, 목덜미 세 곳이다. 누구? 어? 목에 뭐가? 누구냐? 네 이름은? 순덕아, 순덕아, 네가 왜 여기? 아니, 네 목에 이게 뭐냐? 이건 침, 독이다, 독침이다. 의원님, 순덕이가. 의원님, 순덕이 얼굴이 새파랗습니다. 금지, 어서 해독할 수 있는 약물을 가져오느라. 네. 독이 이미 폐부에 스며든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써 온몸에 퍼지고 있어, 독이. 우선은 침물로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안 된다, 순덕아. 내가 널 살릴 것이다. 내가 널 꼭 살릴 것이야. 형제, 급난도라 하셨죠? 이번엔 아우인 제가 형님을 구했나요? 의원님,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너 살릴 것이야. 날 믿어, 너 살릴 수 있어. 의원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니. 너는 내 목숨을 몇 번이나 구했다. 목숨을 빚진 자는 나라고. 순덕아, 정신을 차리거라. 이렇게 널 버릴 순 없어! 순덕아! 안동 MBC 창사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소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심약 김용준, 배용태 고성일, 종말 손선영, 칠성모 박선영, 칠성부 김기철, 순덕 홍진욱, 윤필 조경아, 어린정방 서경 김은아, 자객 표영재. 음악 최혜인, 기술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42화 역병의 그림자와 마주하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42화 역병의 그림자와 마주하다. 그날 밤 순덕은 내 이부 자리에 누워서 자기 초소로 돌아가지 않고 순덕이는 죽었어. 죽은 거야. 나 대신 아니 순덕아, 밤이 늦었는데 왜 다시 돌아왔느냐? 의원님 나가보세요. 조용히요. 산척군이 의원님께 괜히 전할 말이 있다고. 아, 이렇게 늦은 시각에 이 빗속을 뚫고 왔단 말이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무척 다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의원님 어서요. 이리 서두르다니. 내게 긴밀히 전할 말이 있나 보군. 그것도 촌각을 다투는. 순덕아, 너를 그리 허망하게 보내다니. 나를 노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내가 너무 방심했어. 나의 잘못이다. 내 죄야. 전하, 전에 없던 이상 기후로 인명 피해는 물론 농작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하, 영남에는 붉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대낮에 샛별이 수시로 나타나 태양처럼 빛을 발했다 합니다. 함경도 함흥에도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렸다고 합니다. 관동에는 홍수로 물이 넘쳐 소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려고 함이 아닌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정사에 임하겠노라. 궁궐내 반찬가지를 반으로 줄이고 재례 비용을 절감하며 당분간 궁중에서는 음악을 금지하겠다. 관리들은 녹봉을 삭감토록 하라. 아울러 백성들을 살리고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진휼청이 각도의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속히 올리도록 하라. 아울러 이상기후를 예의주시하며 재해를 즉각 알리는 장계를 전하도록 하라. 예, 전하. 어서오세요. 해가 곧 떠납니다요. 가야 해.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각사님과 순덕이를 그렇게 죽음으로 내몬 것도 내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다니. 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 의원이 삿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노인이? 마른 장작개비 같은 몸뚱이에 얼굴까지 창백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할머니, 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까? 곧 떠난다는데요. 아, 갈 데가 없어. 찾을 사람도 없고. 아들 놈과 며느리, 손자는 다 갔어. 나보다 먼저 저승으로 다 갔거든. 잠깐만! 잠깐만요! 배 좀 태워주세요!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뭐야? 어디서 매줄 뛰었나? 아이고 얘, 아이고. 아니 어디 뭐?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해. 온몸이 화로불처럼 달아올랐어. 얼굴엔 붉은 반점이. 아무래도 매주 띄우는 냄새가 들었나. 에이, 그 저자를 태워서는 안 돼. 그냥 봐도 병잔데. 뭔 병인 줄 알고 행여 우리까지 달라면 어쩌고. 안돼. 그쪽은 의원부터 찾아가야 않겠어? 그 사람만은 나루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요. 딱 봐도 병잔데 돌림병이면 어쩌려고. 세상은 정직하지 않아.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어차피 다들 자기 한 몸이 제일 중요해. 제발 배정타게 해주십시오. 제발요. 사랑함이란 곧 인을 베푸는 것이며 어버이를 모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인애하고 백성을 인애하는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네. 사람의 진면목은 어려운 때 드러난다네. 양난을 겪으면서 직접 보고 듣지 않았는가? 한 명의 백성이 열 명의 병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탁상공론만 하기에는 세상에 할 일이 널려있네. 물론 고통이 따르겠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네. 아이고, 최성우 그래요? 야, 거의 웃음의 바다 아니야? 얘가 무슨 웃음의 왕국이야? 이렇게 떠나서는 안 돼. 아니, 저기 선비님, 배 안 타십니까? 돌림병인지 아닌지는 내 모르겠지만 저 병자는 내버려 둘 테니 걱정 말고 어서 올라타세요. 아니요. 내 두고 온 곳이 있어서. 배의원, 세상에는 굶주리고 병든 민초들이 많네. 자네에게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이 있음을 잊지 말게. 의국에서 쫓겨나더라도 이대로 도성으로 돌아갈 순 없어. 그럼 난 영원한 도망자, 죄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살 순 없어.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선택이야. 나의 선택.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서 의원님, 오랜만에 의국 밖을 나서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마을은 어딘가 어수선해 보입니다만. 나를 어린 자객이었어. 언제 또 나타날지 알 수 없어. 내가 존혜원에 있는 한 그들은 계속 일을 꾸밀 것이야. 내가 없어야 존혜원이 안전해. 의원님, 서 의원님. 나 때문에 의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순 없어. 의국 사람들이 또 당할 수 있어. 순덕이처럼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나 때문에. 의원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고. 아우, 어디 이랬어야. 어? 의원님! 서 의원님! 어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딜 가신 거야? 저 이쪽으로 뛰어오신 분 못 보셨습니까? 그분이라면 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혹시 저곳에 병자가 있습니까? 예, 그렇소죠. 에휴, 그 아비는 한동안 계속 앓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떴고요. 아 글쎄, 줄초상치를 판이라고요. 그 자식들도 줄줄이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아휴, 성한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병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어. 온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얼굴은 시뻘건 열꽃이 피어서 예사롭지 않다. 역병이다. 역병이 다시 돌아왔어. 의원님! 금지야! 멈추거라!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된다! 위험해! 네! 자, 웅황가루다. 참기름에 개어 콧구멍 속에 바르면 전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진 배 보자기로 코와 입을 가리거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혹시 돌림병이 다시...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처음 병에 걸린 저 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 밥실에 넣어지도록 해라. 동네 안악들에게도 알리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두르겠습니다. 윤필! 역병이야! 틀림없어. 여기까지 올라왔어. 곧 마을을 휩쓸 거야. 그래서? 나도 의원이야. 의원이라고. 의원이라고? 당신은 자격이 없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얻은 건 당신께 아니야. 될 수 없어. 함부로 판단하지 마. 윤필, 너의 잣대로 나의 목표를 가늠하지 말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없어. 배홍태, 당신과 나는 가는 길이 달라. 다르다고? 아니야, 우리의 목적지는 같아. 목적지가 같다니? 당신이야말로 나의 목표를 자기 멋대로 단정 짓지 마. 난 의원이야. 훌륭한 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의원? 출세를 하고 싶은 거겠지. 가난한 백성을 치료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뭐라고? 하지만 난 전행원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연필, 너와 금지, 종말, 의국 사람 모두. 당신 진심인 거야? 그래, 진심이야. 네가 그때 내 말을 믿어줬더라면 순덕이를 그렇게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어. 당신 도대체 왜 지금 순덕이를... 나라를 공부하는 너희들의 대동계 모임. 네 말처럼 몰래 엿들었어.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서. 때론 나도 그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배홍태, 고성일, 순덕, 홍진우, 양선비, 표영재, 오시문, 김용준, 윤필, 조경아, 임금, 김기철, 노파, 한수림, 여인, 박선영, 안악, 손선영, 김은하.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43화. 이런 세상에 살게 해서 미안하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안동 MBC 창사 특집 존혜원 낙강에 뜬 달 제43화 이런 세상에 살게 해서 미안하다. 형님, 죄송합니다. 일이 그렇게 꼬일 줄은. 아니, 하필 그때 이. 참. 일을 어찌 그리 미숙하게 처리하느냐, 넌?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일을 버리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아, 야, 형님은 어찌 그리 이 말을 섭섭하게 하십니까? 제가 뭐 저 좋자고 한 일이겠습니까? 뭐라? 정릉동 행궁에 누군가 익명으로 경문을 투사했다. 네? 불순한 괴수나 경문은 늘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불운한 무리가 민심을 선동해 난을 일으키려 한다는 첩보가 있단 말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형님, 흉인들이 향촌에 몰래 숨어들어 왕실을 비난하고 헛된 자문을 일삼으며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건 저 역시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 혁신적 사고를 지닌 서자 출신이 여럿 있다. 형님, 그 말씀은 서경이 그럼 아니 조내원의 서정방이 의곡을 등에 업고 의심가는 자가 있으면 잡아들여 요망한 비기를 앞세워 순진한 백성을 호도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명단과 초상을 따로 챙겨주겠다. 형님, 그럼 서경이를 그래? 어? 엮어보거라. 의원으로 본색을 감추고 있다만 뒤져보면 엮을 단서 충분할 거야. 역시 형님이십니다. 에? 한 방에 다 처리되겠군요. 조내원이란 의곡도 서경이 놈도 그리고 그 까다스런 사족들까지도요. 에? 네네네. 은혜를 베푼 건 한 번이면 좋겠지요. 아뇨. 그래. 이번에야말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게야. 명심해라. 절대 아버님이 아시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은 모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야. 여보, 이 아이 몸이 불덩이에요, 불덩이. 팔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로 숨만 가쁘게 내쉬고. 이런 망할 놈의 역귀신이 들었어, 귀신이. 아, 의국에라도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님께 좀 보여드려야. 이게 거기는 못하러. 의원이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기라 해. 아, 그래도. 의국이 사람을 살리란다면 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겠어. 에이씨. 부엌가를 왜 들고 나와요? 내 이거라도 해야지. 저 자식 뻔히 죽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내가 푸닥거리라도 해봐야지. 이 몹쓸 악귀, 역귀신아 꺼져, 꺼지라고. 이 더러운 역귀신아 썩 물러나거라. 어디 갈 곳이 없어. 내 아들한테 붙었느냐. 이 백번 죽을 역개야. 내 아들 몸에서 썩 나가거라. 미쳤다. 나가거라. 물러거라, 물러거라. 죽은 왕개 물러거라. 역들 몰고 오는 역귀들아, 썩 물러거라, 썩 물러거라. 민심이 흉흉하니 전에 없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괴이한 사고와 인륜을 저버린 이야기들만 가득한 세상이니 이를 이거 어쩌면 좋소이까.
공동묘지마다 묘비를 파헤쳐 시신의 여미까지 훔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역병을 이기려면 배고픔부터 다스려야지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허나 가뭄의 홍수에 당장 얼마를 버텨낼지 곳간에 남은 보리쌀 한 톨까지 싹싹 긁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껍질로 죽이라도 쑤어. 그렇게나마 빈사 상태의 백성부터 구해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소. 아이고. 나으리! 의원 나으리! 제발 저는 죽어도 좋으니 제 자식의 명 좀 구해주십시오! 아이고, 우리도 좀 살려줘 있어, 우리도요! 지도요, 의원님! 밤새 구토를 하며 열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요! 야, 이거는 난리예요, 난리! 전란보다 더한 난리네! 자, 다들 멀찌기 붙어있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병이 낫기는 커녕 병을 데려 얻을 것이오. 아 참. 의원님 보시다시피 의곡 앞과 뒤 문밖 공터까지 병자들이 가득가득 들어찼습니다. 예, 저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큰 솥에 물을 채워 의곡 한가운데 두고 백출과 사양을 넣은 소합 향원을 넣고 달이고 있습니다요. 그래 잘하고 있네 칠성어머. 향기가 역기를 흩어낼 것이네. 하지만 각별히 조심해야 되네. 절대 입가리개를 벗지 마시게. 네, 의원님. 달인 약물을 병자에게 한 그릇 마시게 한 후 의원님께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벽서 사건으로 조정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네요. 흉인을 잡아 색출하라는 명이 떨어졌답니다. 당분간 조정의 조부는 물론 어떤 소식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한동안 다른 곳으로 몸을 숨기고 있겠네. 곧 민심을 조사한다며 조금만 거슬려도 마구 잡아들이지 않겠는가. 아, 양선비 자네도 몸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거치는 상황을 봐서 정할 테니 허생원님부터 떠나시죠. 나야 뭐 전처럼 이것저것 유람하면서 떠돌면 되지 않겠나. 의국 사람들에게도 각별히 조심하라 이르게. 선비님. 오늘은 주모 얼굴을 보는군. 아이 그동안 출근 문이 닫혔던데. 돌림병으로 온 마을이 난린데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요? 역병 피할 처지는 못 되고 그 챙길 게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아, 저 내 부탁할 것이 있어 왔네. 종마리가 있는가? 저 여기 있어요, 양선비님. 종마라. 저 이 서찰을 서 의원님께 전해야 한다. 의국 사람이라 해도 절대 다른 이의 손에 들어가선 안 된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형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의국 가까이 있다 형님께 도리어 해가 미칠까 싶어 이 몸은 한동안 멀리 떠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약재고가 불타고 의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금용 약재와 구휼미를 익명으로 보낸 자는 의주만상 보보원이라는 대행수라고 합니다. 존 의원을 돕고자 한 깊은 연유는 알 수 없는데 상단을 이끄는 이 여인의 지략과 배포가 천국에도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형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부디 신변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십시오.
할미, 조금만 버텨보시게. 의원님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야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내 반드시 할미를 살려낼 것이네. 제발 조금만 더 버텨보시게. 외국에서 참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 의원님 등에 엎었을 때 좋았습니다. 나도 그랬네. 할미를 등에 업었을 때 참으로 따뜻했어. 내 어머니인데도 행복했네. 서 의원님, 할미 호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할미, 기운을 아끼시게. 일어나면 내 또 업어드릴 것이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들 저만 쳐다봐주니 저 순간에게도 참 기쁩니다. 할미, 아니래. 아직 가서는 안 돼. 할미, 미안하네. 사용한 약물이 제대로 듣지 않았어. 실패야. 이번에도. 아무리 뛰어난 의원도 사람을 모두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역병을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잘못이 아닙니다. 준도 이 사람, 역병이 곧 도성까지 이르지 않겠나? 날이 순식간일 겁니다. 내 의원과 전의감에서 대비책을 찾고는 있겠지요? 조선에서 첫 손가락에 드는 내 의원 의원들이니 뭐 역병을 막을 대비는 하고는 있겠지. 이따 한들 궁 밖의 사람들에게 닿기나 하겠습니까? 약물을 찾아내게 하십시오. 백성들도 쓸 수 있는 약물이라고? 역병을 고칠 약물을 찾아? 석영이, 그래. 석영이 그놈이 의원이었지. 의원. 없어. 보이지 않아. 어떤 의사를 다 뒤져봐도 벽온 시약방, 동의보감, 의방 유체도 역병 예방법은 있지만 이 증상에 딱 들어맞는 치료법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여태껏 보지 못한 역병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여기 전혜원, 이것만은 사람을 살려드리라고 믿었습니다.
나라님이 못하면 의원님이라도 저를 살려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렵니다. 조선은 지옥입니다. 저는 이 지옥을 벗어나렵니다. 차라리 죽어서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고 싶다고요. 널 노비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해서 미안해. 이제는 하늘도 조선을 버린단 말인가?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양선비, 효영재, 오시문, 김영준, 윤필, 조경아, 조우경, 홍진욱, 종말, 손선영, 주모, 김은아, 춘도, 박선영, 허생원, 김기철, 남편, 고성일, 할미, 한수림.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44화 살려거든 살려내라.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44화 살려거든 살려내라. 지금 내 의원과 전의감에서는 역병의 대비코즈 애를 쓰고 있다. 그 방안과 약물을 찾는다고 다들 정신없이 분주해. 물론 그러하겠죠. 그런데 형님, 남쪽엔 역병이 이미 휩쓸고 있는데 서경이란 놈, 명색의 의원인데 뭔가 그럴듯한 걸 찾아내지 않을까요? 이 말은 그래, 옳거니. 그거 참 좋은 묘수다. 그물이 촘촘할수록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지. 어차피 우린 잃을 게 없습니다. 약물이라도 찾아내면 나라에 공을 세우는 것이고 빈손을 내밀면 서경이 그놈을 올가매면 되니까요. 어? 어차피 서경이 그놈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다. 역병을 다스릴 방법을 찾도록 서정방에게 명하거라. 어명으로 말이다. 약물을 찾아라. 역병을 잡는다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살려면, 아니 내 놈의 그 의국을 지키고 싶다면 역병을 이길 약물을 찾거라. 제기는 약물을 찾으라고? 잊지도 않은 죄를 용서해주겠다고? 이제 역모죄까지. 나로 인해 조내원이, 의국 사람들이, 이 고을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역병이 진정되면 떠나고자 했건만 온 고을이 피로 덮일 수 있어. 나로 인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이 병마에게 붙잡히는 건 순식간이네. 병을 이기려면 당장 곡기를 넣어줘야 하네. 발병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송죽 어르신, 구율미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 호의원, 우리 고을에 비방이 있지 않은가? 300의 토산약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 그러네. 곶감과 누에, 그리고 백미. 이 세 가지 흰색 음식은 지금 같은 때 약재나 다름없네. 향토약재를 풀어야 하네. 하지만 사족들이 힘을 합친다 해도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오의원, 지난번 우리 의국에 경제적 지원을 자처해왔던 곳이 있었지. 내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말이야. 그곳에서 도움을 내려보냈네. 아, 그거 참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럼 300의 토산약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 내 지난날 편협된 생각으로 그들의 호의를 곱게 한 게 참으로 무안해지는구먼. 나도 이제 갈 때가 된 것이야. 송죽 어르신, 어찌 그런 말씀을요? 지금 향민들이 힘을 합쳐 역병을 이겨내도록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시신이 길가와 밭에 널려 있어요, 윤필도련님.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도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남을 도울 힘도 정신도 없지. 혼백 없는 허수아비만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일까요? 방 안에 반쯤 썩은 시신이 있어. 먼지가 쌓인 치마 저고리도 있고 여기도 시신이, 어린아이 시신입니다. 잘 묻어주길. 불쌍한 우리 아이들.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지, 끝이 아니라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난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전쟁? 죽음? 모른 척하는 거,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아무도 그의 말에, 몸짓에, 눈빛에 반응하지 않고 혼잣말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윤필로 혼자 버려진 적이 있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지. 맞아. 있어. 버려졌어. 내가 아무리 도와달라 외치고 애원해도 누구도 듣지 않았어. 맞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해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금지은이야, 저 앞쪽을 봐. 시신들 틈에 뭔가 꿈틀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기다! 아기야! 살아있어! 먹을 것을 찾아야 해. 이들은 의욕까진 무리야. 오, 아가야. 오, 아가야. 뭘 먹여야 할까요? 저, 이거 쌀입니다. 잘게 씹어주면 아기도 삼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 좋아. 우선 이걸 먹여보자. 금지은여님 품 안에서 여린 생명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버리면 이 생명도 곧 꺼지게 될 거예요. 연필,
금지. 너희들 말이 맞아.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어. 우리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어.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스님, 발병 전과 발병 후의 병자를 구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네, 서의원. 그동안 자네가 시킨 대로 다 해보았어. 사용된 약물로는 인삼, 육계, 맹문동 외에도 백출, 부자, 정향, 생강, 치자, 곽향에, 망초, 마황까지 사용해보았네. 묘선스님, 그곳의 물약과 환약도 보이는 증상과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배합물을 조정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초의 개별 약성은 물론 혼용 양리작용도 고려한 것입니다만 이번 역병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승 역시 예의주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각산이가 있다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텐데 산척군이 아직 그를 설득하지 못한 건가? 각산이었습니다요. 마구 흐트러진 머리로 얼굴을 아예 덮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제가 알아보자 달아내려 했지만 쇠뇌가 누굽니까? 손목을 낚아채자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각산 오라버니가 어떻게 산중 유민들 무리에 있는 겁니까? 주제도 모르고 지체주에 취해 욕심을 부리다 데려 죽을 뻔했다고. 뭐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그놈들이 각산이를 버렸구나.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보부상과 사공을 그리 제거한 것처럼. 그 의원님을 독살하라는 명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자기가요. 차마 의원님 드실 당역에 독을 넣지는 못하고 정신이 흐려지는 약재로 바꿔치기를 했다는데. 역시 그랬었군. 아니, 각산 오라버니가 어떻게... 설마 했지만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각산이 말이 의원님이 위험하다고... 나를 노리는 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 그건가? 각산이에게 그 일을 시킨 자들이겠지. 네? 그럼 의원님은 벌써 알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각산 오라버니를 조정한 자들이 누군지? 아니 그럼 당장 그놈들의 목을 비틀어버려. 각산이를 설득해보게. 데리고 오라고. 의국으로. 아, 의국으로요? 각산이를요? 각산 오라버니를요? 순덕아, 내 아우야. 잘 있느냐? 이 형님이 꼭 찾아낼 것이다. 저들을 살릴 방안을 찾을 것이야. 그런 다음에, 역병이 물러난 다음에 이 형님도 이곳을 떠난다. 역병으로 죽어나가는 상여 소리가 줄을 잇고 곡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도 시루라기 같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뿐 그 몰골이 귀신과도 같다고 합니다. 의관들을 나누어 파견해 약과 음식으로 굶주리고 아픈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셨지만 두루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상께서 백성을 애써 주제하시는 정성이 지극하지만 하늘의 뜻이 편안치 않아 재앙이 거듭 생기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않고 역기가 전염하여 재앙이 된 것은 실로 나에게 허물이 있음이니 내가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향촉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 죽은 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네. 살찐 희생을 드리고 향기로운 술을 올리오니 신이시여 마음껏 음식을 드시고 기뻐 뛰면서 연회를 즐기소서. 신이시여 분명히 들으소서. 오직 하늘이 재앙을 내려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가니 나는 하늘의 명을 받들어 백성의 시신을 묻어주고 그대의 자손을 돌보니 그대는 억울함을 푸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영원히 우리나라를 도우시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하소서. 서의원님, 가망이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있질 않는가?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숨만 겨우 쉬고 있습니다. 무서운가? 두렵거나 싫거든 물러나시게. 돌아가도 좋아. 그것이 아니오라 서의원님. 지금은 의원도 약재도 손을 보태줄 사람도 없는지라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병자를 먼저 보시는 것이. 자네! 죽고 사는 게 의원에게 달렸다 생각하는가?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네. 죽고 사는 건 그 다음 일이고. 보이는가? 저들이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네. 우리만 이 역병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체 없이 자네 할 일을 하시게. 의원님! 의원님, 아이가 눈을 떴어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열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동 MBC 창사 특집 손혜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배용태 고성일, 묘선 김은아, 임금 김기철, 오시문 김용준, 윤필 조경아, 정의우 표영재, 조우경 홍진욱, 백성 박선영, 아기 손선영.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45화 마음을 보듬고 서름을 나누고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45화 마음을 보듬고 서름을 나누고. 의원님! 의원님, 아이가 눈을 떴어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열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츠, 이 종잡을 수 없는 양상은 온열과 한열의 병증이 동시에 나타난 병자였고 음양의 기운을 맞추며 신체의 평형을 유지하려 했을 뿐인데 치명적인 위험을 지닌 이것이 도리어 이 아이를 살려냈어. 의원님, 다 죽어가던 시체 같던 사람들이 하나씩 눈을 뜨고 있습니다요. 약물의 효과를 더욱 세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실증이 필요합니다. 자네 말은
체형과 체질, 발병의 단계 등을 고려하여 이 약물의 효능을 더 정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건가? 하지만 그것은 남장사 선운 선사와 영흥사 묘선 스님이 사찰에서 이미 사용해오던 약물이 아닌가? 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검증이 된 약물이나 다름없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달리 치료 방법이 없는 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해봄이... 죽어가는 병자라고! 위험할 줄 알면서도 그대로 사용하자고? 그동안 사찰에서도 적잖은 혼란은 있었네. 의원님, 그렇다고 이 판국에 무작정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약물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병자들의 상태가 다 다르듯이요. 하지만 그래서는 이 역병을 잡을 수가 없네. 이토록 변화무쌍한 증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병자를 나누어 병막을 차리겠습니다. 연령과 성별, 증세에 따라 구분하겠습니다. 윤필, 나와 금지 은혁아 자네와 함께 하겠네. 곽가이 사람, 세상에 참으로 좁지 않은가. 아비와 자식, 형제가 서로 적이 되어 만나는 형세가 아닌가.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네. 포부은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행수 어른. 서정방이라는 조내원 의원이 호조참판의 아우라니. 그 아비란 작자는 그것도 모른 채 또 그 아들을 찾고 있지 않느냐. 내다 버린 서자 서정방을 말이야. 기막힌 인연입니다. 헌데 좌의정 대감은 아직 조내원의 서의원이 자신이 찾고 있는 아들 조석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겠지. 좌의정 대감의 그 찬란 두 아드님이 제 아비에게 아우를 찾았다 아뢰겠는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겠나? 알아보니 좌의정이 서정방, 아니 조석영을 그래도 많이 아낀 모양이던데. 조태경, 조우경 형제가 정방을 그냥 두고 볼까요? 안 그래도 조내원이라면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서정방이 위험해. 그동안 호조 참판의 계략을 잘 도피한다 싶었는데 아마 훨씬 더 강력한 올무를 던질 것이네. 대행수 어른,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내 손으로 좌의정 대감의 아들을 지키게 될 줄이야. 내가 얻고자 한 사람은 좌의정의 서자 조석영이 아니라 서정방이란 인물이었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약물이라고 해도 독은 독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병마를 죽이는 약물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약물을 시험해 보려는 겁니다. 아니, 만든 약물을 직접 시험해 보겠다고. 서의원, 자네가 어떤 뜻으로 한 말인지는 알겠으나 너무 위험하네. 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병을 잡을지 사람을 잡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데. 나도 그 제안에 찬성할 수 없네. 다른 병자들도 헤아려야지. 만에 하나라도 자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쩌려고. 몇 달 새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른이고 어린이고 할 거 없이 말입니다. 하루빨리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역모죄의 올가미에 걸려 온 고을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조내원을 지킬 수 없음은 물론이고요. 자네 말처럼 이 약물이 성공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는가? 몇이나 살릴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의 효과가 입증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를 입증하려면 당연히 위험을 감수해야 할 테지. 송죽 어르신, 안 됩니다.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자네의 의술이라면 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게야. 이 시골의 늙은이 하나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내 조선의 선비로 어찌 명예롭지 않겠는가? 내게 그 약물을 시험해 보시게. 아니 됩니다, 어르신. 제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는 것이 두려울 나이는 아니지 않은가? 어르신,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안 되네, 정방. 그건 안 됩니다, 송죽 어르신. 서희원, 내가 하겠네. 송죽 어르신은 안 되네. 어서 와요, 금지 은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선 스님, 그런 말씀 마세요. 스님께서 병자들 곁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역병에 걸린 산모예요. 산모도 아기도 다 위험합니다. 이곳에 왔을 때 이미 만삭이었는데 산모가 탈진된 상태예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산모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대로 멈추면 아기가 위험해요. 자, 이봐요, 세댁. 정신 차려요. 은여님이 왔어요. 을국의 금지 은여님이 당신의 아기를 만나러 왔어요. 좀 더 힘을 내봐요. 정신줄 꼭 붙잡아요. 금방 끝나요. 끝날 수 있어요. 자, 힘을 더 내봐요. 당신의 아기가 엄마를 만날 수 있게요. 산통이 오기 전에 무엇을 좀 먹이기는 했는데 삼키지를 못해서 누에가루를 겨우 몇 모금 마셨습니다.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지금 아기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위험해요, 스님. 제발, 제발 힘을 더 내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엄마니까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나왔어요. 아이가 울지 않습니다. 자, 서희원, 이걸 보시게. 아니, 이건... 붉은 반점이네. 구토도 시작됐어. 몸에 열감이 느껴지는 걸 보니 이제 곧 온몸을 뒤덮을 걸세. 오 의원님, 당장 열을 내리고 영양을 보충하는 처방을 하겠습니다. 뭘 망설이는 겐가? 자네가 준비한 약물이 있지 않은가? 송죽 어르신은 약물을 사용하기 적합치 않네. 자네도 짐작했겠지만 간장이 지나치게 상하셨어. 거기다 폐부도 좋지 않으시지. 그러니 송죽 어른보다 내가 더 적합할 게야. 지금 당장 시작하게. 응? 자.
미천수를 길어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아이를 푹 담그고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산모의 영양 상태가 아주 좋지 않으니 마른 누에를 몇 개 넣고 오랜 시간 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스님. 알려주신 대로 할게요. 금지 은여님, 이건 하얀색의 고치를 풀고 나온 누에입니다. 산모에게 육고기를 대신할 만한 것을 찾으셨군요. 네. 가루 대신 잘 말린 상태로 익힌 것이 다행히도 사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이 곶감은 또 어떻고요? 그럼 그럼 버릴 게 하나도 없지.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이파리며 꼭지에 오래 삭고 묵은 하얀 분가루까지 다 약이지야. 보약이고 말고. 우리 아기 엄마가 곧 기운을 차리겠어요. 어서 이 핏덩이를 안아 먹여야 할 텐데. 아마마 곧 그럴 거야. 걱정 마라, 금지야. 누워 계시게요, 오의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일세. 어르신 송구합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자네 몸이 병과 싸우고 있어. 나 대신 말일세. 그런가요? 자네는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을 거야. 뭘 말입니까? 우리 고을에 의국이 생기던 해 말일세. 저도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긴 합니다. 아니, 우리 고을에 의국이 생겨내 그려. 어? 노비고 천민이고 신분에 관계없이 진료를 본다네. 아, 이게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의원에게 진맥을 다 받아온다니. 아이고, 향약제도 당약제도 마련되어 있다네. 야, 이 병자들이 머물 수 있는 치료병동을 짓는다던데 우리도 같이 가서 손을 보태자고. 그거라도 왔어. 그놈 뽀얀이 잘 말랐다. 요 국감도 의원님들 드리려고 준비해놨지. 아, 그래? 나 하나만 맛볼게. 어서 일어나시게, 오의원. 자네, 아직 할 일이 많지 않은가? 송중 어르신. 우리 유학자들은 스스로 힘을 모아 이곳에 의원을 세웠네. 그건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기 때문이지. 의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것처럼. 네, 어르신. 마음을 보듬고 서름을 나누고 지금의 이 어려움도 그렇게 함께 극복해 가야 하지 않겠나? 자, 힘을 내시게, 오의원. 안동 MBC 창사 특집 존혜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배홍태, 고성일, 묘선, 김은아, 오심은, 김용준, 윤필, 조경아, 정의우, 표영재, 보보은, 한수림, 곽가, 홍진욱, 칠성모, 박선영, 종말, 손선영, 고울사람, 김기철.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손혜원, 낙강에 뜬 달 제46화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